안녕하세요. 이짧은 해님입니다. 갑자기 술방이 되었습니다. 우유가 없는 대신 술을 갖고 왔어요. 여기는 산도 위치라는 곳이고요. 지금 현대백화점 무역점에서 들어와서 팝업인지 뭔지 하여튼간 뭐 하고 팝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친구가 또 거기 가게 돼가지고 사왔거든요. 타마고산도가 달걀말이 샌드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7,000원. 그리고 카츠산도는 일본식 돈카츠 샌드위치 8,500원. 요건 버니니 집에 있던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대신 버니니. 맛있어. 우리 고기 떡볶이지 그냥 고기부터 먹어볼까요? 아우 작다. 너무 진심이 나왔다. 어우 작다. 아우 작다. 요즘에 이게 그 제주도에서 핫하다면서요? 뭐 제주도에서 넘었다던데? 고기 되게 신선한 게 느껴지긴 하네요. 생각보다 맛있는데? 솔직히 기대는 안 했거든요. 너무 퍽퍽해 보이기도 하고 되게 살살 탱글탱글한데? 응? 이거 생각보다 맛있는데? 여러분, 핑거푸드 아니에요. 핑거푸드 할 만해. 오늘 왜 이렇게 무치즈 먹냐? 핑거푸드 할 만해요, 이 정도면. 일부러 두 장으로 나눠 먹었는데 뭐 홍사운드님이 햇님 얼굴 컵을 쓰세요. 야, 죄송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안 쓰고 있어. 홍사운드님 그거 안 쓰셔도 돼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저도 몇번 봤거든요. 근데 너무 선물 받으신 거잘 써주신다고 이렇게 일부러 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제 얼굴 마크 잘 보이겠다 놔두시더라고. 죄송해요. 선물 괜히 드렸어, 불편하게. 정작 본인은 안 쓰는데. 안 쓰셔도 돼.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근데, 뭔가 소스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아, 돈가스 소스 같은 게 묻어 있나 보다. 소스가 묻어 있는데, 뭐라 해야 되나? 많이 짜거나 그런 느낌 없어요. 그리고 소스가 충분히 뭔가 이렇게 축축한 느낌도 별로 없고, 되게 약간, 담백한 맛? 담백한 맛? 요거는 계란. 약간 슴슴하네요. 이거 약간 슴슴해요. 내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다. 내 친구가 먹고 이걸 왔거든. 가서 싸웠거든요. 미경아, 응? 소금 쳐먹어. 아니, 되게 보들보들해요. 부드러운 계란말이 딱그 느낌. 미경아 소금 뿌려 먹어 그랬는데 근데 뭐 그렇게 그 정도로 맛이 껍진 않아요. 일반 사람들은 딱 괜찮다 정도? 좀 슴슴하다 할 정도? 너무 작다, 이거. 275ml가 뭐야, 275ml가?
아, 간만에 먹어 맛있다. 이것도 버니니. 이건 무슨 맛이지? 방금 전 거는 약간 체리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 이건 무슨 맛인가? 한 입 더 먹어보죠. 왜 유난히 계란보다 이게 좀 작아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나 왜 계란보다 이게 훨씬 작은 거 같지? 이 한 박스가 7,000원, 이 한 박스가 8,500원. 고기가 작아서. 아니, 타마고산도에는 소스가 있나요? 뭔가 살짝 묻어 있어요. 뭔가 살짝 묻어 있어요. 근데 이 소스 맛이 강하게 느낄 정도로 뭔가 이렇게 강하게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슴슴하다 할 정도? 8,500원 비싼가요? 근데 고기, 뭐라 해야 되나? 이, 뭐지? 고기 한 덩이가 다 들어있는 거면 거의 왜 돈까스 먹으러 가도 요런 고기로 한 덩이 나오면은 진짜 8,9,000원 하지 않아요? 오늘은 운전연수 안 하시나요? 술 한잔 하시네요. 오늘 하루 종일 운전연습만 해가지고 이게 저녁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그걸 녹화 장소에 타고 가는 거라 오늘 드디어 내부 세차를 했습니다. 와, 왜 이렇게 비싸요? 아, 너무 비싸더라. 우리 오빠가 차를 좀, 우리 식구들이 차를 진짜 너무 더럽게 쓰긴 했어요. 좀 심각하게 해서 제가 봐도 어우 막 손대고 싶지 않을 정도? 내부 세차하고 외부 세차도 무슨 뭐더라? 세미코팅? 55만원 나왔어요. 차를 한 대 사겄어. 근데 확실히 세차가 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셀프로 하세요. 아니요, 셀프로 할 수 없었어요. 지천명님 오셨네요. 어저께 오류 나가지고 눈으로 먹는 기분을 느낄 수 있네요. 지천명님 한 입 마세요. 아, 아, 어르신이니까. 아, 하지만 입은 나의 입. 먹는 건 나의 입에게. 진짜 너무 비싸죠? 내부 세차가 35만원. 아니, 원래는 내부 세차가 23만원짜리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제 차를 보지 않고는 전화로 23만원짜리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거 딱 보더니, 어우, 이거는 23만원 같지 않나? 아유, 사모님, 이거는 23만원짜리가 아니에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거는 35만원짜리, 솔직히 이거는 잘해드리는 거다.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랬었어요. 햇님 사랑해보님께서 언니 첫 출근한다고 왔는데 드디어 첫 월급 받았어요. 오! 그동안 힘들었을 때 언니 방송 보면서 이겨냈는데 늘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해요. 절 잊으셨겠지만 해. 왜요? 사랑해보님 왜 잊어요?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여기 뭐가 있네? 뭐 있었네? 토마토인가?
예, 꽤 심했어요. 차가 제가 좀 알레르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손잡이만 잡아도 뭔가 되게 간지러운 느낌이 나요. 좀 많이 심했어. 완전히 근데 새 차가 되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긴 해요. 견부해. 그래도 첫 번째 한 번만 하면 된다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깔끔하게 쓰고 제가 이제 청소하면 되니까 그래. 처음이니까 비싸더라도 하자. 그래. 처음이니까. 그래서 처음 진짜 큰맘 먹고 했어요. 아. 이거 스팀 청소 막 해가지고 막 하시는 것 같던데? 내부 완전 세차하면 그 정도 원래 나와요. 손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가 봐요, 진짜. 독일 유학생 연락해 보셨나요? 아니요. 아직은 참고 있어요. 연락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제 하루 되셨는데 이제 독일에서 오신 지 하루 되셨으니까 가족들과의 시간을 또 보내야 되잖아요. 본인도 다른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내시고 한 11일? 한 열흘 후에 다시 연락해보려고요. 레이는 무슨 색깔인가? 저는 민트 색깔입니다. 아유, 너무 작네. 혜님, 운전 조심하세요. 앞차, 뒤차, 옆차. 진짜 조심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진짜 정신 빠져 살고. 이거를 그냥 먹을 순 없잖아요? 딱 요거까지만 먹읍시다. 설마 지금 마셨는데 내일 오후에 나가는데요, 뭐. 괜찮아요. 오후에 나가니까 술 깨겠죠, 설마. 아니, 설마 술 깨겠지. 새벽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술 깹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아까 전에는 뭐 술도 아니다 어쩌다 아주 항상. 중고차 사신 건가요? 아니요. 중고차를 갖고 왔지만 우리 친구들이 몰던 차였죠. 술 깨는 것보다 언니 얼굴 엄청 부을 것 같은데. 씨. 벌써 붓는 느낌이 들긴 해요. 계란과 돈가스 중에 뭐가 더 맛있나요? 만약에 바로 나왔으면 먹었으면 이게 더 맛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은 약간 뻑뻑해서 그런가 계란이 좀 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바로 나왔으면 이거. 부어도 언니는 좋아요. 감사합니다. 언니 장염 걸렸는데 무리하지 마세요. 딱 요거까지만 마실게요. 언니 기대하는 놀토 게스트 있나요? 저는
다음 주야.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십니다. 가수님이 나오십니다. 아니 이승환 씨는 아니고. 그리고 저는 마마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마무 너무 좋아. 마마무 너무 좋아요. 아 마마무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마무님 아니고 마마무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신 게스트도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 나오고 쿵카오 노래 밖에서 뭐 터는 것 같아요. 내부 청소 하시나 보다. 저기 그거 뭐냐 자동차 내부 청소 하시나 보네. 35만원 벌고 계시네. 마마무 중에 누가 제일 좋나요? 저는 그 노래 잘 부르시는 분이야. 막 다 노래를 잘 부르시는데 그 하얗고 그 리더셨던 것 같은데 솔라 솔라 언니 맞나? 그분하고 화사 언니. 아 용선 언니예요? 이름이 김용선 언니예요? 시도 누구야? 누가 그런 드립실에. 마마무 공연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저는 봤지요. 실제로 저는 굉장히 가까이서 봤습니다. 마마무님들이 정말 거의 몰랐을 때 TV에도 안 나오고 막 그랬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이승환 씨 오빠님의 무대에 섰잖아. 근데 정말 그때 알아봤어요. 이분들은 뜨겠다. 이분들은 대박이다. 이분들은 노래로 가겠다. 와! 전 실제로 들었거든요, 진짜.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셨고, 진짜 완전 매력적이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도 너무 재밌으시고, 그때부터 전 알아봤다니까요. 난 몇 년 전부터 알아봤어. 목소리 너무 커지고 있어요? 전 쫄라. 공연도 같이 했었다고요? 진주님 누구야? 소진주님 누구야? 아유,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다음 주에 놀러 나오시는 분, 남자예요, 여자예요? 몰라요! 벌써 몇 주 전에 그 스폰 안 돼! 방송 끝나면 바로 주무시나요? 아니에요. 이거 치우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안 취했어요. 운동도 하고 자야죠. 땀을 빼야 좀 이렇게 붓기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임재랑 붓기를 빼시려면 무조건 걸으셔야 돼요. 산책이 최고예요. 산책만한 소화되는 게 없어요. 산책만한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변비 안 걸리는 게 최고예요. 변비가 사라져, 변비가. 등산을 하세요, 등산을. 아유, 눈 안 풀렸다니까.
승환원 콘서트 하시는데 가실 예정이신가요? 네! 오빠 콘서트 9월 8일날 갑니다. 빠데이 하시거든요. 6시간. 장작. 원래는 하루 동안을 좀 이렇게 길게, 재작년에는 8시간 넘게 하셨거든요? 그걸 하시려다가, 이제 공연장이 좀 조금 해가지고, 좀 2회 나눠서 해야겠다 해가지고, 토, 일 해가지고, 6시간씩 끊어서 하시죠. 대단한 거 아니십니까? 52짤. 53짤인가? 대단한 재력이세요. 목소리도 대단하시고, 응? 6시간을 이틀 동안 부른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만 하시나? 어? 또 그 전에 리허설도 하시고, 우리 오빠만 한 사람 없다. 식사는 그 전에 또 중간에 또 오빠가 샌드위치를 주십니다. 샌드위치를 주님께 냠냠냠 먹고. 아유, 자. 자, 오늘은 요렇게 끝났네요. 살 빠지겠다. 그래, 맞아. 살 빠져요. 그 공연 보고 있으면 살 빠져요. 같이 놀다 보면. 부끄럽게. 자. 자, 오늘은 요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니, 안 채서. 아, 뭐만 하면 취하셨다고 하시네. 볼장님도, 뽀미님도, 케또님도, 요니님도, 은슬님도, 분세님도, 간지님, 빵수님, 셀러님, 맨소리님, 유햄찌님, 콩님, 해바라기님, 전지현님, 쿠쿠님, 양미님, 신나고님, 조우님, 야시야시님, 공주님, 부인님, 찐찌님, 분세님, 찡끄찡끄님, 친지님, 윤유님, 비계님. 뭐 인사해? 인사한 거 아닌데? 읽을 수 있다 이거지. 뭐 인사하라고 그래? 인사한 거 아닌데? 난 잘 읽을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소통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늘 녹화해야죠. 자, 이제 자 녹화는 끄고 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